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설교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을 설교를 하는데요. 먼저 봉독에서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이십상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21장에 보면 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 천국, 제가 새가족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리고 천국에는 좋은 데니까, 거기 가면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병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할 때 제가 묻습니다. 너는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제 아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집 생기지, 차 생기지, 매달 월급 들어오지, 왜 결혼 안 하겠어? 이렇게 대답한다면 정답일 수는 있겠지만 제 기분은 어떨까요? 더럽겠죠, 그죠? 정답은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정답이라고 해서 다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묻거든요. 너 왜 천국 가고 싶니? 그 얘기는 너 왜 나랑 살고 싶어? 라는 얘긴데, 지옥 가기 싫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 기분은 안 좋으실 거예요.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천국 가고 싶으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동행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맛을 가지고 우리는 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우리의 천국인의 삶을 산다는 것일까? 첫째는 주권 회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주신 권세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어디 앉게 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보호자에 앉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와의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보호자에 앉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자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는 우리 저 천국에 가면 받게 되는 게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근데 이 다스리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느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권세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온 것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은 그렇고 나중에 천국 가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잃어버린 권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됐어요. 우리들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패배자로서 우리는 죄 앞에서 나는 못 이겨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죄 앞에서 속수무책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기기로 선택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죄가 보여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엑서사이즈 안 해서 그렇죠. 예전의 모습처럼 난 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앞에서 간단해요. 끝. 난 죄 안 져. 이러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나오죠. 내가 이 죄를 안 지면 내가 이걸 이 길로 안 가면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 안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만 이러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엑서사이즈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물론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 죄와 싸우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죄 앞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곳 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지구가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그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면 죄 없는 저 천국의 모습이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들은 딱 와닿아요. 그렇죠? 그들이 사자와 함께 지내는 거, 이게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양과 염소를 안 키우니까 잘 안 와닿는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잔디밭을 뒹굴어도 개미가 안 물어요. 아무리 모기가 들끓는 세상에 들어가도 모기가 여러분들 하나도 물질 않습니다. 오히려 귀여울 거예요, 그 모기들이. 그렇죠? 알러지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면서 제가 자꾸 코끝을 이렇게 건드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알러지가 없는데 알러지가 코에서 딱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 코끝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가는 이유가 코를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코끝이 간지럽다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저는 알러지가 있었어요. 막 눈물이 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제 스스로가 알러지를 멈출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코털을 안 자르면 저는 알러지가 없어요. 코털을 자르면 이 코으로 들어가나 봐요.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코털을 아예 안 자르니까 알러지는 없는데 딱 코끝에서 멈춰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손이 가면 아 먼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알러지가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오염시켜 놨어요. 근데 죄가 없는 그곳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길을 가다 목이 마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물을 마시면 돼요. 이 세상에 절대로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끝내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있는 세상에 살지만 적어도 우리 삶 속에서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마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데 우리는 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 때문에 부여됐어요. 근데 이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된 게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이 죄를 지죠. 그렇죠?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천국 에덴 동산과 이 천국 중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깨진 시대라고 불러요. 깨진 곳.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과 천국의 이 공간이 깨진 곳에 살아요. 그런데 깨진 공간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가만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공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약을 먼저 주시죠. 이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자기가 원래는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4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 됨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간이 4천년이에요. 4천년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말하면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그 시간이에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빨리 안 오세요? 왜 우리 주님은 빨리 안 오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능력을 우리는 엑서사이즈 않아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져요. 이렇게 2000년을 살아오니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새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와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세요. 그 다음이 뭐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엑서사이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첫 번째 능력도 우리는 엑서사이즈 안 하거든요. 나에게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죄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도 우리는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이 주님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일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서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며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이것이 주권의 회복이에요. 이미 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4대 고대 문명은 이집트 문명, 메소보다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문명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강을 끼고 있어요. 큰 강을. 근데 이게 세계 문명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 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메소보다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강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대략 보이는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됩니다. 이 강에 의해서 네 근원이 나누어지죠. 그렇죠. 강에 의해서.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렇죠. 이런 강 이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물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와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어서 그래서 하늘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위에 물은요? 이제 구름과 이런 거겠죠. 아래 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으셔서 10절에 바다라고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죠. 바다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세요. 물에 대해서. 왜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르메니안 정교회 신학자 그로디아는 물은 창조의 피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은 창조의 피다. 그만큼 이 물은 태초부터 창조의 근본 요소예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성경의 앞부분에 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물에 대한 얘기를 또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렇죠. 또 다른 강이 나와요. 근데 그 강은 생명수예요. 근데 이 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물을 먹으면서 12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의 물을 마시는 그 천국의 모습. 그렇죠?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이 물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모세가 바위를 치셨을 때 거기에 생수가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더니 이제는 드디어 요한복음 신약에 가서도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달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저기 요한계시록에는 생수의 강의 얘기가 그 답이 요한복음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마시는 그 생수의 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천국에서만 할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지만 아니요, 지금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의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고 있다 하면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그 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뭐를 맺게 돼요? 12가지의 열매를 맺대. 그렇죠?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의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천국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수의 강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나오죠. 성령을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앞부분에 19절부터 20절을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열매는 맺으면 안 돼요. 맺으면 안 되는 열매, 그게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열매는 맺으면 안 돼요. 그런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가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쟤는 끊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생수의 강을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져야 돼요. 근데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변화돼야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오래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절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그 구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가서 보면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을 마신다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를 마신 생명수의 강을 물을 마신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온갖 그 죄악 속에서 상처받고 가정에 왔을 때 생명수를 마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생명수를 마신 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있는 순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세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쳐나는,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저 천국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그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부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탄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끊으면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제목으로,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온통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또 찬양합니다.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려되 아멘 할렐루야 라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또 명령을 하세요. 방금 전에 찬송했는데 또 하나님이 찬송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또 하나님을 또 다른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천국에서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송이고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입술은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왜 항상 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돼요. 그것도 항상. 예배에는 3요소가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항상 필수예요. 물과 공기가 없으면 생존을 못하듯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찬양하는 삶, 이것은 부른 자가 마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는 거, 이게 정도의 목적입니다. 목적에 우리는 매 순간 찬양하고 찬송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요 늘 예배하고 늘 찬송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찬송이 더 즐겁지도 않고요. 예배가 즐겁지 않고 지겨우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게 천국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매일 예배드리고 찬송할 거니까. 그럼 그건 예배드리는 것이 지옥이면, 이 땅에서 지옥이면 그 땅은 지옥의 맛을 볼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로 어떤 분이 걱정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로 그럼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졸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안 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이게 진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진실된 찬양과 진실된 예배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는 미쳐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찬양의 제목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잖아요. 찬양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제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의 제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죄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팔을 펴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인을 거들떠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떼어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명예로운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누리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그날까지 천국 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맛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찬송은요,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다른 제목이 나오죠. 왜 찬양해요? 그 이유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치 교향악단처럼 세상의 우주 전체가, 세상의 새들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이미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그 미국 드라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보시는 분 있으세요? 주?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드라마 내용이 이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 동물들에게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비둘기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 떼들이 인간을 막 쫙아요. 인간을 공격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동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치를 릴리즈하는 순간, 동물들에게 네 마음대로 하는 순간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하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천하만물이 하나님을 통치하고 그때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작품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노래하는 작은 새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짐승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대. 잔 칼빈은 그 짐승의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들은 그의 이름을 메아리 친다. 파도와 샘들은 그분에게 반짝거리며 풀과 꽃들은 그분에게 웃음을 짓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잔 칼빈이 보는 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불행하게도 중세시대 암흑기에는요 교회가 찬양을 못하게 했어요. 왠지 아세요? 왜 못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찬양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그래서 암흑시대예요. 찬양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제일 먼저 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찬송을 만들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제일 먼저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찬송이 없는 시대에 찬송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들 찬송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빈소년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남자들만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에 소프라노가 소리가 안 나니까 어떡합니까? 남자의 성을 떼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암흑기인지 몰라요. 근데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지금도 이태리에서는 약 4천 명이 거세를 해요. 그런 고운 소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범죄예요. 찬양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들이길 원하고, 마음껏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그 찬양을 이곳에서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크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이런 시를 씁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하지 않았고 가장 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는 저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저 영원한 저 천국이.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천국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영원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원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사는 것은 시작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알며,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하게 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또 우리는 지금도 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할 일이에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을 행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서 이제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있기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치료자가 되는 치료의 도구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시며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매 순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